건강 괜찮으세요, 기준님? 아니요,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제일 걱정이, 제가 지금 목이 이틀 전부터 목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렸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내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엄청 심했는데, 최근 5년 전부터 너무 심해져가지고, 또 코로나 걸리고 나서 더 심해져서, 약을 먹을 때만 좀 괜찮고, 차도가 크게 있지가 않아요. 딱 끊으면 바로 막 올라와서, 막 등이 너무 따가워서, 막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정도거든요. 젊은데 내가 건강을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될 건강이고, 내가 그 아토피 말고, 나한테 또다시 건강적으로 계속 들어올 거예요. 내년, 전내년까지. 3년 후까지 내가 건강관리 참 잘하셔야 돼요. 뭐 드시고 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내가, 건강에서 내가 들어오는 거,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혈관, 혈액순환이죠. 그쪽으로 내가 들어오는 질병도 있고요. 혈액 지금, 관련해서.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제가 쉬고 있어요. 제가 기관지 교사를 쭉 하다가 올해는 이제 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 내년부터는 또 기관지 쭉할수 있는지,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그게 좀 기간제? 기준님이 되게 삼재가 들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내가 되게 마음의 환란도 많았을 거고. 내 고집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직장, 내 건강, 모든 게다 들어왔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풍파까지. 사람의 뒤통수까지. 내가 다 들어왔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었다. 내가 46 정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금방 풀릴 것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 상문 누구세요? 3년 내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3년 내요? 3년 내에 가까운 분은 없으신데요? 엄마, 아버지 살아 계세요? 아니, 어머니는 한 20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년 됐죠. 내가 이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도 내가 시작해서 내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 기둥 같은 엄마였어. 내가 싫다 싫다 했지만 나한테 되게 기둥 같은 내 엄마. 내 마음의 의지가. 나 엄마처럼 절대 안 살아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기준님이 엄마처럼 살았고. 내 삶이 많이 힘들었다. 내가 엄마 돌아가시면서 내가 괜찮다라고는 했지만 많이 힘들었고요. 와. 기간제 교사 이거 이렇게 오래 책에 좀 하셨어요. 그쵸. 학교에 있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합치면 10년 이렇게 했죠. 내년부터 쭉 잘할 수 있을지. 내년부터. 네. 일이 잘 풀릴까요? 네. 근데 우리 언제까지? 기준님도 그 정년까지는 하실 거예요. 학교 정년까지는 내가 꾸준히 갈 걸로 보여. 근데 내 고집 때문에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구설에 이를 거고요. 내가 안한 건데 했다라는 구설. 그런 거에 내가 조금 휩싸일 게 많아 보여. 사람들 때문에. 사람 풍파가 많을 거야. 내가 마음이 되게 여려요. 내가, 어둡지 않게 좀 응? 뿌듯이 한 오해나 곡괴 뭐 이런 것들. 그게 구설이고 시비거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욕먹는 스타일. 100% 주고 내가 뒤통수 맞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힘들어야 될 거예요. 어쨌거나 유지만 좀 하면은 쭉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일이 안 끊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원룸을 하나 포함해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그 2층, 그러니까 그 주인 세대 그 4층에 분이 이제 그 나가시게 되는데, 전세를.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2개월 안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지. 갑자기 이제 나간다 하셔가지고. 지금 그 금액보다, 사시고 계신 금액보다 조금만 낮추세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 금액을 낮추면 금방 나갈 거예요. 그래요? 그게 안 나갈 걸로는 안 보여. 근데 그대로는 안 될까요? 그대로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그대로라 그러면 그래도 내가 거의 두달꽉 채우겠다. 두달꽉 채우세요. 응. 아, 근데 나갈 수도 조금 있어요. 빨리 나갈 것 같으면 조금 깎고. 얼마나 깎아요? 300 정도, 3,400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응. 지금 얘기는 5천이거든요. 응. 그 정도에서만 깎아줘도 내가 어떤 나간다라는 소리가 조금만 나와. 깎아줘도. 응. 근데 내가 그걸 다 받고 싶으면 조금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요거는 이제 전세고, 응. 나머지는 월세 작은 원룸들이거든요. 원형이 잘 될까요? 제가 지금 이게 그 매도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한 6개월? 네,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예. 금전의 문서도 많고요. 네? 금전의 운이 많다고. 아, 그래요? 오래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아니요, 평생. 평생이요? 내가 어릴 때 되게 고력을 겪고 내가 힘들게 살아서 내가 금전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모아갖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노후까지 걱정을 해서 뭔가 재테크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욕심이 없다 없다 하지만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 중에 하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요거 원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안 나간다고 해도 쭉쭉쭉 다 거의 탄탄하게 돌아는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후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아직까지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분이. 책임이요? 누구한테 내가 뭐, 그 응?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응. 아버지하고 이제 나머지 식구들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생활비를 보태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보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좀더 지금보다 원래 9시, 내년 9시까지 그것만 잘 조심해서 넘어가세요. 내년 9시 나가는 삼재 9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년에는 조금 돈이 나가는 수가 있고 건강이 나가든 돈이 나가든 내가 몸소에서 조금 그런 게 보이니 조심하시고 네, 지금 막아가 내년까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년까지도 계속 건강도 그럼 그 이후는 쭉 괜찮을까요? 그 50대가? 내년을 잘 보내야 그 50대가 편하겠죠? 내가 만약에 내년까지 건강을 잃으면 그 50에 괜찮다 얘기가 안 나오겠죠? 제가 하기 그쵸? 근데 나름이라는 그냥 내가 막아서 갈 거는 못 되니. 뭐라도 병원에서 미리미리 막아가서 내가 아웃수 때는 그래도 삼재풀이를 하든 아웃수풀이를 하든 무당집에서 그렇게 해서 풀어서 가셔야. 조금 막힌 게 내가 미리 맞을 걸덜 맞겠죠. 근데 우리 기주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고집이 세다 그랬어. 그래서 무당집에 점은 본다마는 무당말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은 아닌지라. 아니 뭐뭘 그래도 하라 그래도 아, 예, 이런 사람 기다는. 그래서 내년까지 9수까지 삼재 나가는 삼재 9수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고 나면 원래 사람들한테 풍파 조심하시고 내년까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좀 9수까지 잘 넘기고 나면 그래서 미리미리 막아가세요. 하라는 말씀이시죠? 삼재풀이를 하든 아웃수를 막아가든 다 막아서라도 내가 50대 때 조금 편하게 가셔야죠. 그냥 평상시 생활에서는 안 풀리나요? 네. 진짜요? 네. 큰 일이 있을까요? 그냥 놔두면? 나가는 삼재 아웃수예요. 예. 좋진 않죠? 좋지 않다고요? 네. 큰 일은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죽어도 안 이상한 게 삼재거든요. 어떤 사람들 삼재가 되게 복삼재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주님한테 복삼재로 들어온다 소리는 안 나와. 그제 본인에 관한 거죠. 그 그쵸. 가족들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삼재에다가 나가는 삼재의 9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 나가든 돈이 나가든 사람을 잃든 집안에 상문이 들던, 그래서 내가 딴 사람보다 우리 기주님의 건강이 먼저로 보입니다. 그러니 내년에 아홉수 잘 푸시고, 삼재풀이 꼭 하셔서, 크게 맞을 걸좀 작게 막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분 혹시 건강도 물어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끄고 얘기할게요. 아, 네네. 네.